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2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도 제가 기업 방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흐름 자체가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는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큰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에 따른 특징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담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까지는 유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자와 와밴드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하루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발송이 되고요. 자,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되고, 와우밴드에 나오는 신규 가입 필독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자,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 매뉴얼 11월 25일자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11월 19일자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 필독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해하는 데좀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입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자, 12월 달에 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인이 가능하신데요. 1개월에 44만 원에 33만 원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2개월 55만 원에 대한 혜택을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현재 중국 증시는 거의 뭐 보합권에 대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현재 중국 증시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 0.34% 오늘 조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1175원대, 워낙 약세 기조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0.5%, 코스닥도 0.8% 정도 움직이는데, 오늘 수급 잠깐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관이 매수를 하지만,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매수가 크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연기금이 지금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2100포인트 위에서는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왜곡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올 말에 대한 지금 베팅이 지금 좀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반등이 현재 나타나는데 2140포인트가 저항이 된 움직임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지수는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이 지수가 이렇게 상단이 막혀 있는 것은, 자, 삼성전자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현재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맞고 지금 윗골에 조금 달리는 양상이거든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여기, 바로 액면 분할이 있었다는 거죠. 액면 분할이 얼마짜리였냐면, 5,000원짜리가, 자, 액면 분할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자, 액면가가 얼마냐면, 100원이에요. 100원. 그건 뭐예요? 자, 5,000원이 액면가가 100원이 되면, 주식수가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50배가 되죠. 주식이 곱하기 50배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악성 매물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호가 한 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붙어 있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22만 6천 주거든요. 그리고 52,700원이죠. 이 호가 한 개를 먹는데 돈이 얼마 드냐. 지금 119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호가를 위에 거를 지금 53,000원대까지 올리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드냐. 자,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이 52,850,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대충 우리가 뭐 52,800원으로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그죠? 95, 2, 3, 2, 1, 2, 8, 2, 5, 7, 8, 0, 2, 4, 5, 6, 9. 자, 100만 주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52,800원. 543억 정도. 최소 543억이니까 여기서 550억 가까이 든다고 봐야 되죠. 그 자리 자체가 앞에서 있는 이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돌파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더라도 이 자리 자체가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자리. 52,800, 53,000 자리가 쉽게 이 앞에 돌파 나온 것 같아도 이게 이제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자리 자체가 앞에서 물량이 상당 부분 세워져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량, 그 액면 분할 이후의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한번 돌아서 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발목을 잡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다른 여타의 주식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보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조금씩 약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 1번 봅니다. 1번. 자, 미국 증시,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돌리며 상승했다.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는 저 이상로도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하죠. 미국은 이미 방향성은 드러나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우 증시인데요. 앞에서 빠지면서 여기에 대한 갭을 지금 메꾸고 난 다음에 돌려서 올리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도 앞에 이 갭에 대해서 메꾸면서, 그죠? 어제 메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자, 트럼프는 증시를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어제 발언에서 드러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우나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증시에 대한 상승 자체를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지금 2번 주제를 한번 같이 보면 이 3번 주제가 바로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2024년까지 법안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작년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됐던 것이 뭐냐면 미국이 바랬던 것이, 자, 중국 너희들이 우리의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카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법안을 바꿔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해둘라.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했어요? 안 된다. 우리가 너희랑 무역 협상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까지 우리가 법안까지 통과를 시켜줘야 되냐?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 여기에서 미국도 협의가 됐다는 거죠. 중국이 한 발짝 물러섰다는 거가 되겠죠. 작년에 이것 때문에 통과 안 된 거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자체가 해결됐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열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성과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까지
드러났고 그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도 반등 자체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런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실 텐데요. 지수에 대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물량에 대한 소화, 키 맞추기. 자, 앞서 얘기했던 데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 지수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포스코 같은 종목군 움직여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LG화학, 신한지주, 포스코, 뭐 LG생활건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네이버도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안 올랐던 종목군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현대차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그죠? 그리고 여기 셀트리온, LG화학, 신한지주, 뭐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자, 지금 LG화학이나 포스코나 아니 셀트리온이나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가 좀 더 약진을 해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수를 전기전자가 이끌어 왔다면 지금 전기전자가 올라가는데 힘이 조금 버겁거든요. 왜냐하면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조금 올라오더라도 지수가 쉽게 레벨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제약바이오 개별주가 들썩, 전일 시총상위주 움직임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일단은 전일 우리가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그리고 뭐 신라젠이나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군들이 약진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자, 오늘도 상승 종목군들을 현재 보시면, 자, 뭐 티움바이오, KMG아, 뭐 로고스바이오, 에이프로젠, 뭐 이런 뭐랄까 이제 좀 자잘한 종목군들, 작은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오늘은 이 SK바이오랜드가 빠지고 있지만, 이 SK바이오랜드를 비롯한 SK바이오팜이 미국 FDA 3상에 대한 시판허가까지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이때까지 제약바이오가 조금 응축되었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금 혈이 조금 뚫리는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지금 텔콘, RF 이런 것들도 오늘 크게 들썩들썩거리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임상 3상이 지금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12월 달에 발표가 난다고 했거든요.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들썩들썩 이슈가 되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장외주식상에서 지금 비보존이라는 기업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요런 것들, 지금은 재료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제약바이오 12월 달에 몰려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일정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미국 혈액학회가 있어요. 미국 혈액학회.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제가 미국 임상학회. 미국 임상시험학회. 자, 미국 임상시험학회. 아유, 글씨가 영 안 좋네요. 제가 조금 깔끔하게 좀 다시 한번 더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임상시험학회가 언제라 했어요? 자, 미국 임상시험학회가 언제입니까? 12월 4일에서 7일 정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했죠. 알츠하이머 관련. 자, 미국 혈액학회. 여기 12월달 7일에서 10일인가 그랬어요. 자, 이때 작년에 이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카트입니다. 카티.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에는 헬릭스미스,
힐룩스, 그리고 뭐 녹십자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작년에 이슈가 됐던 거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뭔가에 대한 요 미국 임상시험학회라든지 미국 혈액학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에 대한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일정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달라졌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재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수급의 매개세가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반등 나오는데 4분기 기대감인가 했는데요. 자, 일단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이 다 나오고 있어요. 파트론, 오늘 파트론도 오늘 4% 정도 떴고요. 오늘 나무가 같은 경우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죠. 나무가 이거 어제도 우리 유튜브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다시 한번 또 올랐습니다. 자, 하이비전, 자, 이런 것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것도 다 유튜브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이에요. 자, 그만큼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앞으로에 대한, 뭐랄까, 이제 분위기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상당히 높다는 거죠. 지금 보면 올라가는 기업들이 보면 검사 장비 또는 고사양화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지적재산권을 강화한다는 소식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상당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발 앞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저런 식으로 좀 더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만의 좋은 부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IT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반디국시, 자, 그런 기술력이 있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 오늘 또 반등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12월 달에도 이런 반등 자체를 좀 더 이어가면서 연속적인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지금의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예상되는 부분 자체를 얘네들이 얘기를 해놨는데, 자,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 새로운 업종의 보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거기에 의약품이나 스포츠 경기, 뭐 전자공정 기술, 글로벌 전자상거래 이런 분야도 좀 더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요구를 하는 것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지식재산권, 그 기업의 비밀 정보를 절도하는 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를 하자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지금 상당 부분 호재성 뉴스로 반영을 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 또 조금 간결하게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이런 포인트들 기억을 하시면서 내일도 상단 자체는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개별주들이 계속적으로 들썩들썩거릴 수 있거든요. 다만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지금 수급 공백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약진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달 인상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지금 할인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십시오. 제가 이번 달까지는 한국경제TV 얘기를 해서 할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정상적인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